배구를 향한 또 다른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곳. 2017 대학 배구리그 명지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 이곳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 체육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민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 시즌과 더불어서 올 시즌에 2017 대학 배구리그 참 많은 면이 변화가 드는데요. 가장 큰 것은 먼저 경기 시간입니다. 작년 시즌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5시에 경기가 진행되었었는데 올 시즌에는 수요일 4시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 3시로 경기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또 가장 큰 경기 진행 방식입니다. 작년 시즌에는 A조, B조 두 개 리그로 나눠서 경기가 진행이 됐다면 올 시즌에는 12개 팀이 풀 리그를 펼쳐서 챔피언을 가리게 됐습니다. 오늘 맞붙는 명지대학교와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는 2016 시즌의 1부 리그로 승격된 팀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A조에는 목포대학교 그리고 B조에는 명지대학교가 속한 바람에 두 팀의 오늘 경기가 두 팀에게는 처음으로 맞붙는 역사적인 경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홈팀 명지대학교의 라인업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자리에 세터 조황현, 2번 자리에 레프트 이효송, 3번 자리에 센터 박준혁, 4번 자리에 라이트 양은규, 5번 자리에 레프트 장수웅, 6번 자리에 센터 김동선 선수입니다. 먼저 명지대학교의 키포인트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지난 시즌 리그와 양대 1차, 2차 대회 통틀어서 승리가 없었습니다. 명가 재건을 위해서 올 시즌 류승탁 감독이 이끄는 이 명지대학교 과연 언제쯤 첫 승을 승리를 하고 다시 한번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 키포인트 양은규 선수입니다. 91년생 속초구 출신의 양은규 선수 라이트를 맡고 있는데 군 제대 이후에 주장을 맡으면서 다시 한번 명지대학교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목포대학교의 첫 맞대결입니다. 두 팀이 1부 리그에서는 한 번도 맞붙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역사적인 첫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이에 맞붙는 원정팀 목포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1번 자리에 레프트 김동민, 2번 자리에 센터 이창준, 3번 자리에 세터 김주원, 4번 자리에 레프트 류명호, 5번 자리에 센터 강성래, 6번 자리에 라이트 박윤 선수입니다. 목포대학교의 키포인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목포대학교는 2016 시즌, 작년 시즌이죠. 1부 리그의 첫 승격이 되면서 올 시즌 과연 첫 승리는 언제쯤 펼쳐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리베로로 전향한 김성민 선수가 주장을 맡았습니다. 또 주포 류명호 선수가 작년 시즌 서브 1위를 기록했었는데요. 올 시즌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시 한번 목포대학교를 이끌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경기에 주심과 부심을 맡아준 심판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네, 명지대학교와 목포대학교 말씀드린 대로 두 팀이 작년 시즌 승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올 시즌 첫 단추력이 가장 중요하듯이 첫 맞대결에서 과연 어떤 팀이 상대팀을 첫 승의 제물로 삼을 수 있을지 오늘 경기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명지대학교는 류중탁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지난해 4학년 선수가 단 한 명이었고 또 부상 선수가 많았기 때문에 경기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군 제대 이후에 팀에 복귀한 양규 선수와 더불어서 여러 명의 4학년 선수와 함께 책임감으로 똘똘 뭉칠 예정입니다. 자, 목포대학교의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11번의 라이트 박윤 선수 소개되고 있습니다. 13번의 센터 강성래 선수입니다. 14번의 김동민 선수입니다. 17번의 센터 이창준 선수. 리베로의 2번 김상민 선수입니다. 감독은 최정원 감독입니다. 홈팀 명지대학교의 선수 소개입니다. 6번 센터 조황현, 10번 센터 박준혁, 12번 레프트 이여송, 15번 라이트 양은규, 17번 센터 김동선, 젤리베로 4번의 정태성 선수입니다. 명지대학교는 류중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 출전하는 6명의 선수, 리베를 포함한 7명의 선수의 라인업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홈팀 명지대학교 역시 양은규 선수, 그리고 장승 선수, 김동선 선수, 조항현 선수가 눈에 띄고요. 목포대학교는 역시 김주원 선수, 류명호 선수, 그리고 김동민 선수, 1학년 박윤 선수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명지대학교의 서브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네, 세터 조항현 선수가 서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목포대학교 리베로 김상민 선수가 코트에 다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역시 리베로인 정태성 선수가 첫 시작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조황현 선수의 서브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명지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 1세트 지금 시작합니다. 조황현의 서브. 20대 꼬 김주원 속공 꽂힙니다. 1대0. 첫 득점은 목포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서브 리시브 됐고 김주원 선수가 빠르게 속공으로 이어가면서 첫 득점에 성공하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이창준이 서브 준비합니다. 강하게 리시브 됐고 올려줍니다. 양은규 그대로 때립니다. 그나 아웃됐습니다. 리시브가 불안해지면서 양규 선수에게 올라갔던 공이 조금은 불안하게 움직였고 양규 선수가 이 공을 제대로 때리지 못하면서 목포대학교의 점수로 기록이 됐습니다. 2대0 초반 분위기는 목포대학교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창준의 서브입니다. 네트 맞고 올려준 볼 퀵 오픈 터치업됩니다. 명지대학교의 첫 득점 2대1 한 점 추격합니다. 오른쪽에서 강하게 들어갔던 공이 상대 리시버가 받아내지 못하면서 명지대학교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어송의 서브. 목적타 서브. 그대로 다이렉트 킬 받아냈습니다. 이어송 올려주고 양은규가 때립니다. 김주원 다시 한번 퀵 오픈. 왼쪽에서 장수웅 강상대가 잡아냅니다. 김주원 다시 한번 퀵 오픈 들어갑니다. 유명호 목포대학교 주포 유명호 선수가 첫 득점을 개시했습니다. 3대1입니다. 랠리가 조금 길었지만 집중력에서 앞섰던 유명호 선수고요. 목포대학교의 김주원 선수가 서브로 계속 경기 이어나가겠습니다. 3대1로 두 점 앞서 있는 목포대학교. 잘 받았고 세터 올려줍니다. 장수웅 높이 떠서 올립니다. 그러나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목포대학교의 득점 4대1로 앞서갑니다. 장수웅 선수의 스파이크가 조금은 강하게 들어가면서 라인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계속되는 목포대학교의 서브입니다. 김주원 리시브 됐고 다시 한번 장수웅 쪽으로 또다시 나갔습니다. 경기 초반 명지대학교의 공격이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고 있으면서 목포대학교가 5대1로 멀찌감치 앞서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강성래, 김주원의 서브입니다. 받아냈고 이번에는 양은규 쪽으로 리시브 됐습니다. 김주원 올려주고 왼쪽에서 퀵 오픈 들어갔습니다. 6대1. 유명호의 득점 오늘 2득점째. 토스가 약간 불안해지면서 유명호 선수가 때리기 약간 어려웠지만 유명호 선수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김주원의 서브. 리시브 됐고요. 이번에도 양은규 연타로 올려봤습니다. 다이렉트 킬 득점 강성래. 7대1입니다. 자, 명지대학교 지금 초반 약간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서 결국 류종탁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1세트 초반 목포대학교의 공격이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명지대학교가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대1 멀찌감치 앞서가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류중탁 감독의 작전 타임입니다. 아무래도 목포대학교에서는 역시 류명호 선수와 이창준이 센터 이 두 선수의 득점이 계속해서 고르게 분포가 되고 있고 명지대학교는 세터 조황현 선수의 토스가 조금씩 불안하게
연결이 되면서 이효성 선수와 장수웅 선수 그리고 양우규 선수로 이어지는 이 공격 라인에서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반 경기 흐름입니다. 목포대학교가 다시 한번 김주원 선수의 서브로 경기 이어나가겠습니다. 7대1로 앞서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서브 올려줍니다. 그대로 다이렉트킥. 양은규 주장답게 목포대학교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7대2 5점차 뒤져있는 명지대학교 추격을 시작합니다. 박준혁 선수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브 20분 됐고 김주원 올려줍니다. 그대로 나갔습니다. 박윤 선수의 공격 범실로 기록되면서 명지대학교의 득점입니다. 7대3입니다. 박준혁의 서브 넉 점차 김주원 오른쪽에서 그대로 공 살렸습니다. 넘기고 김주원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가로막기 막아냈고요. 왼쪽에서 장수웅 터치업. 7대4 석점차로 추격하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이번엔 조학년 선수가 장수웅 선수를 보고 제대로 올려줬고 장수웅 선수도 이번만큼의 상대 블로커의 손을 보면서 터치업 공격을 제대로 이끌어냈습니다. 박준혁의 계속되는 서브입니다. 7대4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서브에이스 박준혁의 서브에이스. 7대5 다시 한번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결국 최정원 감독이 여기서 끊어주고 있습니다. 7대1 6점차까지 앞서가던 목포대학교 결국 작전 타임 이후에 유준탁 감독이 선수들에게 주문을 한 것이 제대로 들어가면서 결국엔 7대5까지 추격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역시 조황현 선수의 이 토스와 양쪽 사이드에 있는 양은규 선수와 장수웅 선수의 공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방금과 같이 이제 박준혁 선수의 강한 서브가 들어가면서 명지대학교가 연속 4득점을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7대5 이제 2점 차입니다. 네, 최정환 감독이 대학교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뭔가 주문을 했고요. 초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끌어올 필요가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박준혁의 서브로 경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25 김주원 오른쪽에서 목포대학교의 점수입니다. 8대5 석점차로 앞서가는 목포대학교. 강성래 선수의 스파이크가 명지대 코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점수가 인정이 됐습니다. 8대5 석점차입니다. 유병호의 서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범실 목포대학교 다시 한번 점수를 따냅니다. 9대5로 앞서갑니다. 다시 한번 유명호의 서브. 2016 시즌 서브 왕이었던 이 선수가 목포대학교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9대5 넉점차 강한 서브 들어갑니다. 리시브 됐고 세터 올려줍니다. 그대로 터치아웃. 명지대학교의 득점입니다. 9대6 양은규 오른쪽에서 높이 날아오르면서 강하게 때렸고요. 이 공을 목포대학교 선수들이 받지 못하면서 득점으로 인정됐습니다. 양은규의 서브 9대6으로 석점 뒤져 있습니다. 김주원 왼쪽에서 퀵 오픈 공 살려냈습니다. 그대로 넘기고 김주원 다시 한번 왼쪽으로 가로막기 들어갔습니다. 목포대학교 10점 고지를 먼저 올라섭니다. 10대6 강성래 서브입니다. 서브 받아냈고 다시 한번 양은규 이 공이 그대로 나가면서 목포대학교의 득점입니다.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갔던 양은규 선수입니다.
조항현 선수가 양규 선수를 계속해서 보고 올려주고 있는 명지대학교인데 공격이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포대학교 서브 준비합니다. 11-6 5점 차. 네트 맞고 들어왔고요. 왼쪽에서 다시 한번 양은규 공 넘어왔습니다. 이어성 올려주고 또다시 양은규 이번에도 아웃이에요. 12-6 연속된 양은규의 범실. 조금 더 침착할 필요가 있는 양은규 선수입니다. 12-6 6점 차. 강성내 계속되는 서브. 리시브 됐고 이번엔 왼쪽 장수웅입니다. 들어갑니다. 12-7 말씀드리로 조항현 선수가 양은규 선수와 장수웅 선수 이 라이트와 레프트 공격수를 다양하게 공격 옵션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장수웅 선수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12-7 5점 차. 서브 범실 목포대학교의 득점. 지금 전체적으로 명지대학교 선수들의 몸이 덜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홈팀인 만큼 조금 더 경기 분위기를 끌어올 필요가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자, 목포대학교 6점 차 앞서 있는 목포대학교 박윤 선수, 1학년 선수죠.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그대로 A석공 받아냈습니다. 왼쪽에서 터치아웃 김동민 선수의 득점입니다. 14-7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유중탁 감독이 신청을 했습니다. 14-7 더블 스코어로 점수가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득점을 한 김동민 선수, 이 선수가 바로 최정원 감독이 뽑은 목포대학교의 키플레이어 선수입니다. 감독의 믿음에 맞게 멋진 득점을 성공했던 김동민 선수. 경기 지금 초반 흐름을 보면 명지대학교 선수들이 이제 본인들의 플레이를 하지 못하면서 목포대학교의 분위기를 약간 이끌려가는 모습인데요. 네, 14-7 적지 않은 점수 차지만 끝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목포대학교 명지대학교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박윤 선수입니다. 1학년 선수인데요. 서브 준비하겠습니다. 14-7 7점 차. 서브 아웃됐습니다. 명지대학교 득점. 14-8 6점 차입니다. 17번 김동선 선수가 서브 준비하겠습니다. 목적 타석 김주원 이동 공격 들어갑니다. 김동민의 득점 15-8 득점에 성공한 김동민 선수가 서브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7점 차. 이어서 서브 리시브 됐고 그대로 석공 받아냈습니다. 디그 성공. 다이렉트 킬 이창준 올려줍니다. 김주원 왼쪽에서 퀵 오픈 들어갔습니다. 목포대학교의 득점 16-8 유명호 선수가 또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김동민의 서브입니다. 16-8 8점 차. 네, 김동민 선수가 서브 준비하고 있고요. 침착하게 서브 들어갑니다. 올려주고 이여송 다시 한번 양은규가 그대로 때립니다. 나갔어요. 또 나갑니다. 17-8 목포대학교의 득점. 아쉬워하고 있는 양은규 선수의 모습입니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목포대학교의 서브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동민 이번엔 네트에 걸렸습니다. 17-9 명지대학교의 공격권 넘어왔습니다.
세터 조황현 선수가 서브 준비하겠습니다. 17대 9 8점 차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강한 서브 올려주고 오른쪽에서 받아냈습니다. 디그 성공. 그대로 넘깁니다. 다시 한번 받아내고 양은규 또 다시 받아냅니다. 김주원. 양팀의 계속되는 랠리 오른쪽에서 그대로 블로킹 성공했습니다만 명지대학교의 득점 터치아웃됩니다. 17대 10. 계속되는 랠리 속에서 더 침착했던 명지대학교가 점수를 가져갔습니다. 7점 차 조황연의 계속되는 서브. 자, 서브 시에 라인을 밟았다는 판정입니다. 네, 선수 교체되고 있습니다. 7번의 김재남 선수가 들어오고 6번의 조황연 선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이창준이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18대 10, 8점 차. 강하게 그러나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18대 11, 명지대학교의 득점. 이어송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세트 이제 7점 차. 명지대학교 서브. 김주원. 그대로 에이석공. 블러킹 성공했습니다. 명지대학교 득점. 세터 교체 이후에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18대 12, 6점 차. 이어송의 서브. 목적타 서브. 김주원 왼쪽에서 퀵오픈 살려 내지 못했습니다. 목포대학교의 득점. 19대 12, 7점 차입니다. 김주원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수차가 좁혀질 듯하면서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 서브 강하게 들어갔고 올려줍니다. 양은규 블러킹. 유명호 20점 고지에 목포대학교가 먼저 오릅니다. 20대 12. 결국 양은규 선수를 빼주는 유종탁 감독이고요. 이주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1학년 선수인 이주호 선수 라이트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20대 12, 8점 차 목포대학교의 서브입니다. 김주원 그대로 에이석공. 박준혁의 득점. 명지대학교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20대 13으로 7점 차 추격하고 있습니다. 박준혁의 서브 그대로 아웃됐습니다. 이런 세밀한 차이가 지금 오늘 경기의 분위기를 결정시킬 수 있는데 명지대학교 오늘 범실이 약간 많은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의 득점. 21대 13, 8점 차. 유몽호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강하게 약간 힘이 들어갔죠. 명지대학교의 득점. 아무래도 이 유몽호 선수 인터뷰에서도 말을 해줬지만 2016년에 서브 1위를 하면서 올 시즌에도 한번 그쪽에 노려보겠다라는 욕심을 조금 과하게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명지대학교의 서브. 김주원 왼쪽에서 그대로 블러킹. 김동선 21대 15, 6점 차로 추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온 명지대학교의 블러킹. 다시 한번 양규 선수가 코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장 양은규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은규의 서브 네트 맞고 들어옵니다. 김주원 왼쪽에서 블러킹. 연속 2득점. 김재남의 블러킹. 추격을 가고 있는 명지대학교. 21대 16, 5점 차입니다.
양은규의 두 번째 서브. 김주원 이번에 오른쪽 박윤 살려냈고요. 다이렉트 킥 블록킹 연속 3득점 김동선. 본인들의 장기인 블록킹으로 목포대학교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원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안중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관람권을 위해 자, 김동선과 김재남의 연속 블록킹 3득점으로 21대 14였던 점수가 21대 17, 넉점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목포대학교로 한껏 기울었던 1세트 분위기가 그리고 종반전으로 치달으면서 알 수 없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 명지대학교는 이 주장 양은규 선수가 살아나면 똑같이 분위기도 같이 살아나고 있고요. 목포대학교도 역시 류명호 선수 그리고 세터 김주원 선수가 계속해서 볼 배급을 자연스럽게 해주면서 명지대학교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대 17 넉점 차. 양은규의 서브로 계속해서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서브 김주원 왼쪽에서 이번에는 득점에 성공합니다. 목포대학교 김동민 강성래 선수 서브 준비합니다. 22대 17 5점 차. 리시브 그대로 장수웅 들어갑니다. 22대 18 오늘 장수웅 선수로 레프트에서 뭐 4득점 이상 성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22대 18 이제 넉점 차. 장수웅 선수 여기서 또 교체가 되는군요. 조황현 선수가 다시 들어오고요. 김재남 선수가 다시 한번 교체 아웃됐습니다. 장수웅이 서브 준비합니다. 서브 낮게 이번 백어택 들어갔어요. 류명호 김주원 선수가 류명호 선수를 보고 백어택 공격으로 적절하게 이어나갔습니다. 23대 18 5점 차. 박윤의 서브. 서브 강하게 들어갑니다. 서브 에이스 세트포인트 목포대 1학년 선수인 박윤 선수가 강력한 서브 에이스로 1세트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오고 있습니다. 24대 18 6점 차. 다시 한번 박윤의 서브. 또다시 강하게 이번에는 양은규 터치아웃 됐습니다. 24대 19 5점 차. 17번에 김동선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이번 공격에서 끝낼 수 있을지 목포대학교 김주원 올려주고 그대로 에이서공 들어갔습니다. 이창준의 득점 25대 19로 1세트 목포대학교가 명지대학교를 꺾었습니다. 1세트 역시 처음부터 이 세밀한 차이에서 조금 더 우위를 보이던 목포대학교가 명지대학교를 25대 19로 제압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2017 대학배구리그 명지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1세트 목포대학교가 명지대학교를 25-19로 제압을 하면서 1세트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명지대학교는 주포 양은규 선수가 살아나지 못했고 목포대학교는 반대로 주포 류명호 선수가 살아나면서 조금은 1세트 초중반 분위기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목포대학교고요. 명지대학교는 뭐 서브 범실이나 공격 상황에서의 범실이 조금 많이 나왔던 1세트 경기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두 팀이 1부 리그에서 첫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두 팀에게 있어서 이 승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지는 두 팀인데요. 과연 어떤 팀이 3세트를 먼저 선점하고 2017 대학배구리그 1승을 먼저 달성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세트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자, 25-19 6점 차로 끝났던 1세트, 과연 2세트에는 어떤 모습으로 두 팀이 또 다른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목포대학교의 서브로 2세트 시작되겠습니다. 김동민 선수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리베로를 투입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4번에 정태성 선수가 들어갔고요. 17번에 김동선 선수가 빠졌습니다. 2세트 시작합니다. 스톱. 조항현 그대로 양은규 블로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연타로 때립니다. 유명호 지그댔고 조항현 왼쪽에서 양은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목포대학교가 2세트도 첫 득점에 성공합니다. 약 두 번의 랠리가 이어졌던 상황 이제 또다시 양은규의 스파이크가 밖으로 나가면서 목포대학교가 점수 기록했습니다. 서브 에이스 김동민. 목포대학교 리시브를 전담하고 있는 그리고 최정원 감독이 꼽은 키플레이어 서브 에이스에 성공하면서 2세트 초반 분위기 역시 목포대학교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2-0. 김동민의 서브 다시 한번 강하게 이번엔 오른쪽 살려냈습니다. 류명호 꽂힙니다. 3-0으로 앞서갑니다. 1세트 초반에 보여줬던 이 김주원 선수의 볼 배급이 2세트에서도 상대 명지대학교의 블로커들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3-0으로 앞서갑니다. 김동민의 서브. 역시 강하게 조항현 왼쪽에서 양은규 받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류명호 또 들어갑니다. 4-0 연속 득점 류명호. 1세트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2세트 초반 분위기입니다. 4-0으로 앞서가는 목포대. 김동민의 서브 20에 불안했죠. 조항현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이어성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4-1.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득점을 성공해서 추격을 할 필요가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득점에 성공한 이어성이 서브 준비합니다. 25 됐고 그대로 에이서공 이창준. 야, 김주원 선수 상대 블로커가 일찍 뜬 것을 보고 이창준 선수와 함께 에이 속공으로 영리한 플레이를 가져갔습니다. 5-1.
이창준에서 강하게 네트 맞고 들어옵니다. 왼쪽에서 그대로 득점 성공. 장수웅 5-2. 박준혁이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점차 뒤져있는 명지대학교. 목적 타석. 서브 불안했어요. 그대로 다이렉트킥 받아냈고 넘깁니다. 목포대학교의 찬스. 이번엔 유명호 득점 성공. 6-2. 다시 한번 넉점차. 유명호 2세트에만 지금 3득점째 성공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의 세터 김주원의 서브. 조학년 오른쪽에서 네트에 부딪히면서 득점 성공하지 못합니다. 7-2. 5점차. 다시 한번 양은규 선수를 빼주고 있는 류중탁 감독입니다. 계속되는 목포대학교에서 목적 타석. 왼쪽에서 이주호 득점. 7-3. 넉점차. 득점에 성공한 이주호 선수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브가 약간 길었죠. 목포대학교의 득점. 이주호 선수 1학년 선수지만 방금 이 서브 범실 이전의 공격 아주 강하고 빠르게 들어가면서 득점에 성공했던 모습이었습니다. 8-3. 5점차. 유명호의 서브 강하게 그대로 에이서공. 김동선. 자, 리시브가 살짝 불안했지만 김동선 선수가 빠르게 공격 성공하면서 8-4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8-4 넉점 차로 앞서가고 있는 목포대학교. 지금 코트 쪽에 테이프가 문제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약간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2세트 초반 역시 분위기 목포대학교가 빠르게 분위기를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 역시 저는 세터의 김주원 선수의 볼 배급 충분히 칭찬해줄 수 있는 모습이고요. 류명호 선수와 김동민 선수 그리고 이창준 선수, 박윤 선수에게 골고루 볼을 분배하면서 명지대학교 블로커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명지대학교의 주포 그리고 주장인 양은규 선수가 좀 제대로 된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초반 분위기를 목포대학교한테 뺏기고만 현재 2세트 상황입니다. 명지대학교 입장에서는 양은규 선수가 지금 빠져있지만 신인 선수들, 1학년, 2학년 선수들이 계속해서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끌어와야겠습니다. 8-4 넉점차 뒤져있는 명지대학교에서 올려주고 에이석공 들어갑니다. 먹히지 않았고요. 이번엔 왼쪽에서 공격 성공합니다. 이여송. 8-5 석점차. 장수웅의 서브. 아웃됩니다. 자, 이런 서브 범실들 하나하나를 줄여 나가야 하는 명지대학교고요. 목포대학교 9-5 넉점차로 앞서 있습니다. 강성래 서브. 네트 맞고 서브 에이스 강래 득점. 조금 낮게 때렸던 이 공이 네트를 맞고 상대 수비수가 잡을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지면서 득점에 성공했던 강성래입니다. 10-5 5점차. 다시 한번 강성래 서브. 이번에 길게. 이 시브 살짝 불안했습니다.
그대로 올려주고 조항현이 그대로 넘깁니다. 에이석 공! 이창준 11대5. 확실하게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목포대학교. 결국 류중탁 감독이 2세트 첫 번째 작전 타임을 신청했습니다. 류중탁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선수들에게 최대한 신중하게 빠르지 않게 천천히 경기를 좀 풀어나갈 것을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명지대학교가 지금 범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서브 범실도 그렇고 공격 과정에서 상대 블로커를 좀 피해서 때리려다 보니까 양규 선수의 공이나 혹은 뭐 이호성 선수의 공들이 조금은 비껴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11대5, 6점 차로 앞서 있는 목포대학교. 13번의 강성래 선수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게 블러킹 이창준. 김동선 그리고 이창준이 네트 앞에서 부딪혔는데 이창준이 이겼습니다. 12대5, 7점 차로 앞서가는 목포대학교. 6번의 조항현 선수가 빠지고 7번의 김재남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목포대학교의 서브. 김재남이 올려주고 왼쪽에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블러커 터치아웃. 이번엔 명지대학교의 득점. 왼쪽에서 이호성 선수는 제 역할을 계속해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선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그대로 넘어갔어요. 올려주고 이호성 이 공을 연타로 때린다는 공이 네트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목포대학교의 득점. 13대6, 7점 차입니다. 박윤의 서브. 서브 범실. 명지대학교의 득점. 짧게 때려봤던 박윤의 서브 네트에 걸리고 말았고요. 김재남이 서브 준비합니다. 길게 올려주고 아 후비 맞지 않았어요. 그대로 공 넘어갑니다. 명지대 찬스. 이주호 득점 성공합니다. 13대8. 5점 차로 추격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김재남이 서브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길게 이 시브 또 불안했습니다. 그대로 넘기는 목포대학교. 명지대학교 또 찬스입니다. 그대로 에이석 공 들어갔어요. 박준혁. 13대9. 결국 이번엔 최정원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명지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 2세트 중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13대9, 넉 점 차로 앞서 있는 목포대학교고요.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지금 김재남 선수의 서브가 목포대학교 선수들이 리시브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연속 득점을 명지대학교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이런 세밀한 차이가 오늘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양팀 2세트 들어서 한 번씩 작전 타임을 가졌고요. 13대9에서 경기 재개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재남 선수의 서브. 강하게 그대로 에이석 공 놓고 걸렸습니다. 이번에 김동민. 다시 한번 목포대학교. 또다시 김동민 들어갔습니다. 자, 김동민 선수에게 알려줄 것을
예상을 하고 상대 블로커 두 명이 뛰었는데 그 사이로 공격을 성공시킨 김동민 선수입니다. 14대9 5점 차. 득점에 성공했던 김동민이 서브 준비합니다. 리시브 됐습니다. 이번엔 이동 공격. 득점 이여송. 14대10 넉점 차. 명지대학교의 서브. 이호성의 서브 받았습니다. 그대로 에이서공. 그러나 잘 제대로 맞지 않았어요. 명지대학교 찬스. 다이렉트 킬. 디그 성공했습니다. 유명호 득점 성공합니다. 15대10. 목포대학교의 주포 류명호 선수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해주면서 5점 차 계속해서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이창준이 서브 준비합니다. 김재남 왼쪽에서 들어갔습니다. 장수웅. 자, 레프트 장수웅 선수 4학년 선수인데 이 선수 오늘 왼쪽에서 세터 공격을 잘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10번의 박준혁 선수 서브 준비합니다. 유명호. 아, 이 공이 지금 명지대학교 선수들이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목포대학교의 점수 유명호의 득점입니다. 16대11 5점 차. 김주원이 준비합니다. 강하게 서브 에이스 김주원. 오늘 김주원의 날입니다. 상대 수비진의 빈 곳을 정확하게 노렸던 김주원. 17대11 6점 차. 이번엔 연타로 올려주고 이주호 들어갑니다. 17대12 5점 차. 네, 김재남 선수 세터로 지금 들어와 있으면서 이 세트 명지대학교 잘 이끌고 있습니다. 이주호의 서브. 이번엔 오른쪽 들어갑니다. 또 류명호예요. 류명호 선수 오늘 대단합니다. 18대12 6점 차로 앞서갑니다. 류명호의 서브. 확실하게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명지대학교. 그리고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야 할 목포대학교입니다. 유명호 강하게 김재남이 올려주고 왼쪽에서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연타 밀어넣기 살려냈던 목포대 그대로 때립니다. 블러킹 김재남. 18대13 5점 차. 자, 원포인트 서버로 정다운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5점 차 뒤져있는 명지대학교. 자, 1학년 정다운 선수의 서브. 서브 준비하는 정다운 선수입니다. 강하게 이공이 살려냈습니다. 그대로 때립니다. 아, 이것마저 성공시키는 류명호. 지금 정다운 선수의 서브가 굉장히 리시브가 불안했는데 이 공을 류명호 선수가 역시 득점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19대13 6점 차. 강성래가 서브 준비합니다. 나갔어요. 조금 길었던 강성래의 서브. 19대14 5점 차. 자, 여기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명지대학교입니다. 김동선 서브. 그대로 에이석공 들어갔어요. 이창준 제대로 맞지는 않았지만 상대 블로커의
사이를 교묘하게 뚫고 지나갔던 이창준의 공격입니다. 20점 고지에 2세트도 먼저 오르는 목포대학교 6점 차입니다. 박윤의 서브. 김재남 백어택 이주호 디그 성공했습니다. 김주원 이번엔 류명호 네트에 걸렸습니다. 20대 15 명지대학교의 득점. 경기 초반에는 이 양팀 선수들이 약간 탐색전을 펼쳤다면 2세트 들어서 과감하게 백어택 공격을 잘 시도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명지대학교 서브 김재남 이게 그대로 서브에 스틸 들어갔습니다. 지금 김재남의 서브로 명지대학교가 계속해서 점수를 얻고 있어요. 20대 16 넉점 차. 다시 한번 서브 준비하는 김재남. 뚝 떨어지는 서브. 김동민 밀어넣기 살려냈습니다. 명지대학교 이주호 또다시 디그 성공. 목포대 이번에 김동민 블록킹 성공했습니다. 명지대학교 찬스. 그러나 여기서 목포대학교의 범실. 명지대학교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20대 18 두 점 차. 최정원 감독의 타임아웃. 20대 17 석점 차입니다. 지금 2세트 이제 종반으로 향하면서 명지대학교가 조금씩 힘을 내고 있고요. 목포대학교는 분위기를 다시 뺏기지 않도록 최정환 감독이 적절한 시기에 끊어줬습니다. 자, 2017 대학배구리그 명지대학교와 목포대학교 경기 2세트 종반을 향하고 있는데요. 개막전인 만큼 또 많은 관중들이 찾아오셔서 두 팀의 경기를 관전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명지대학교의 김재남 선수의 서브로 경기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20대 17 석점 차로 뒤져있는 명지대학교의 공격입니다. 목적 타 서브 흔들렸어요. 유명호가 그대로 넘깁니다. 김재남 왼쪽에서 이주호 들어갔어요. 아웃이군요. 목포대의 득점. 살짝 나갔다는 판정. 21대 17 넉점 차. 다시 벌려놓는 목포대. 김동민이 서브 준비합니다. 네트에 걸렸습니다. 명지대학교의 득점. 여기서 선수 교체를 단행하는 류종탁 감독입니다. 이호성 선수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21대 18 석점 뒤져있는 명지대. 목적 타 서브. 이번엔 이동 공격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넘겨내지 못하면서 목포대학교의 득점. 다시 한번 넉점 차 22대 18입니다. 결국 류종탁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2세트 넉점 차로 앞서 있는 목포대학교 이제 3점만 더 추가를 한다면 개막전 1세트와 2세트를 모두 가져가면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명지대학교는 2세트마저 내주게 되면 지금 2017 대학배구리그 첫 경기를 홈 경기에서 하고 있는데 1패와 함께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지금 이 순간입니다. 22대 18 넉점 앞서 있는 목포대학교 이창준의 서브입니다. 강하게 김재남 왼쪽에서 그대로 공격 들어갑니다. 장수훈의 득점. 22대 19 이제 석점 차. 박준혁이 서브 준비합니다. 유명호 들어갑니다. 23대 19.
유명호 선수 오늘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좋아요. 23대 19 넉점 차 리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목포대학교 원포인트 서브로 오익은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오익은의 서브 김재남 왼쪽에서 블록킹 성공! 목포대학교 24대 19 24대 19로 2세트 세트 포인트도 목포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이제 한 점 남은 목포대학교. 오익은이 계속해서 서브 넣겠습니다. 5점 차. 리시브 약간 불안했습니다. 이동 공격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명지대학교 득점 24대 20 넉점 차. 다시 한번 오익은 선수를 빼주고요. 김주원 선수가 세트로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이주호의 서브 끝낼 수 있을지. 박윤 이 공을 살려내지 못하면서 2세트 역시 목포대학교가 25대 2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1세트와 2세트 목포대학교가 모두 가져가면서 이제 경기는 3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명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7 대학 배구리그 명지대학교와 목포대학교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세트 25대 19, 2세트 25대 20으로 목포대학교가 두 세트를 먼저 따냈습니다. 2대 0으로 앞서 있는 목포대학교인데요. 역시 주포 류명호 그리고 세터 김주원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던 목포대학교였습니다. 2대 0으로 앞서 있는 목포대학교. 반면 명지대학교 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본인들 쪽으로 가져오지 못하면서 조금은 힘겹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3세트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번 세트의 경기를 마무리하고 싶을 거고 명지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번 세트부터 반전을 일으켜서 3, 4, 5세트를 내리따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명지대학교 김재남, 7번을 달고 있는 김재남 선수의 서브부터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목포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 3세트 김재남 선수의 서브로 시작되겠습니다. 네, 양팀 선수들 지금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김재남 선수, 2학년 선수입니다. 군복고를 졸업을 했고 189cm의 선수입니다. 자, 2-0 세트스코어 2-0으로 앞서 있는 목포대학교. 지금 목포대학교는 3세트도 라인업에 변화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김주원 선수가 세트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김재남 선수의 서브로 3세트 시작되겠습니다. 서브. 약간 불안했어요. 다이렉트킥 막아냈습니다. 목포대 그대로 왼쪽에서 블러킹 성공하는 명지대학교. 1, 2세트의 첫 득점은 목포대학교였다면 3세트의 첫 득점은 명지대학교가 가져갑니다. 1-0으로 앞서갑니다. 김재남의 서브. 이시부 또 불안했습니다. 유명호의 득점. 1-1을 만듭니다. 네, 김재남 선수 2세트에도 그랬고 지금 3세트 초반에서도 서브 득점으로 분위기 좋은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목포대학교의 서브 이창준. 그대로 A석공 살려냈습니다. 명지대학교 공격. 또다시 A석공 또다시 살려냈습니다. 목포대학교 이번엔 유명호가 이 공을 또 살려내는 명지대학교. 왼쪽에서 이여성 흘러 나갔습니다. 목포대학교의 득점. 다섯 분의 랠리 끝에 목포대학교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2-1. 양 팀의 수비 실력도 굉장합니다. 두 팀 다. 이창준이 서브 준비합니다. 강하게 오른쪽에서 범실이에요. 목포대학교의 득점. 3-1입니다. 두 점 차. 계속되는 이창준의 서브. 이번엔 나갔습니다. 명지대학교의 득점. 3-2 한 점 차. 이호성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낮고 빠르게 들어갔고요. 김주원 그대로 이동 공격 블러킹에 걸립니다. 명지대학교 동점을 만듭니다. 박준혁 3-3. 이여성의 서브 뚝 떨어집니다. 김주원 왼쪽에서 유명호. 명지대 선수 꼭 그대로 넘어오면서 명지대학교의 득점이네요. 4-3 역전에 성공하는 명지대학교. 유명호의 스파이크가 리시버에 꼭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이여성의 서브 김주원 왼쪽에서 유명호. 목포대학교의 득점입니다. 4-4. 자, 1, 2세트는 초반부터 목포대학교가 몰아붙였다면 3세트는 시속 게임을 이루면서 양 팀이 치열하게 대결하고 있습니다. 4-4. 김주원의 서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왼쪽에서 장수 블러커 손에 맞으면서 목포대학교의 득점. 장수의 공격을 박빈이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목포대학교의 득점. 5-4. 김주원의 서브 강하게 서브 에이스. 김주원 6-4. 오늘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김주원 선수입니다. 이번엔 연타로 왼쪽에서 장수웅 블러커 터치 아웃. 명지대학교 득점.
6대5 한 점 차. 박준혁의 서브입니다. 올려주고 유명호 득점에 성공합니다. 7대5. 자세가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공에 대한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있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두 점 차. 2016 시즌 서브 1위의 이 선수 어떤 서브를 보여줄지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더블 컨택. 명지대학교의 범실, 목포대학교의 득점입니다. 1세트부터 나왔던 이 명지대학교의 범실을 줄여야 명지대학교가 오늘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류중탁 감독이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목포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 3세트 8대5로 목포대학교가 앞서 있고요. 세트 스코어는 2대0으로 역시 목포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양 팀이 오늘 경기 1부 리그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팀이 이기든 그 기록 자체가 또 하나의 역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8대5 석점 차로 앞서 있는 목포대학교 류명호 선수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2016년 서브 1위를 기록했던 류명호 선수입니다. 목포대학교의 경기 주장을 맡고 있고요. 주공격수 레프트로서 오늘 경기 확인하셨다시피 목포대학교의 공격 루트를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목포대학교를 이끌고 있는 선수입니다. 3세트 초반이지만 목포대학교가 계속해서 점수차를 벌려나가기 시작한다면 명지대학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끊어야 하는 명지대학교고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끌고 나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석점차. 류명호의 서브로 경기 재개되겠습니다.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리시브 불안했고 간신히 살려냅니다. 장수 김주원 왼쪽에서 이번엔 나갔습니다. 김동민의 득점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서 명지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잠깐 목포대학교 선수들이 항의를 귀엽게 해봤는데요. 명지대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8대6. 서브 김주원 다시 한번 왼쪽에서 블록과 터치아웃. 이번에 목포대학교의 득점 김동민. 김동민과 유명호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김주원 선수입니다. 강성래 역시 낮고 빠른 서브로 응수합니다. 이번엔 명지대학교의 득점 블록과 터치아웃. 9대7 9점차. 장수웅의 서브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서브 에이스. 한 점 차로 추격하는 명지대학교. 9대8입니다. 다시 한번 장수웅. 김주원. 이번엔 류명호 백어택. 디그 성공. 이어송. 이번엔 명지대학교 백어택. 역시 디그 성공. 치열합니다. 김주원. 박윤. 연타로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백어택 나갔어요. 이번엔 나갔습니다. 목포대학교의 득점. 이주호의 공격이 블록과 손에 맞지 않으면서 목포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10대8. 박윤희 서브 준비합니다.
강하게 그대로 넘어왔어요. 다이렉트킥. 서브 에이스나 다름없는 플레이. 박윤의 강한 서브로 고등학교가 한 점 더 달아납니다. 11대 8 석점 차. 다시 한번 박윤의 서브. 다시 한번 강하게 왼쪽에서 이어송 들어갔습니다. 11대 9. 광희고를 졸업한 3학년 이어송 선수 오늘 본인의 플레이 정확하게 100%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대 9 두 점 차. 김동선 선수의 서브입니다. 김동민. 아, 에이스 공. 지금은 타이밍이 맞지 않았는데 결국엔 목포대학교의 점수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창준 선수인데요. 경기 초반부터 이창준 선수의 공격이 약간 타이밍이 맞지 않았지만 행운의 득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김동민의 서브. 석점차로 앞서 있습니다. 연타로 백어택. 야채에 걸립니다. 목포대학교 득점. 강수인이 때려봤는데 아쉽게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13대 9 넉점 차. 다시 한번 김동민의 서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오늘 왼쪽 이어송 공격 성공입니다. 13대 10 석점 차. 김재남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김동민, 김주환, 유명호. 시간차 공격 14대 10. 이창준의 뒤에서 어느 순간 뛰어올라 있었습니다. 유명호의 멋진 득점. 넉점 차로 앞서갑니다. 이창준의 서브 뚝 떨어지는 서브였습니다. 이번엔 오른쪽에서 디그 성공. 그대로 류명호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앵글샷에 시도했던 류명호 빗맞게 되면서 원지대학교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14대 11 석점차. 이어송의 서브 높게. 김주원. 다시 한번 류명호 들어갑니다. 15대 11 석점차. 유명호 선수 풀타임 출전하면서 오늘 경기 좋은 컨디션으로 계속해서 점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주원의 서브 강하게 그대로 넘어왔어요. 목포대학교 기회. 유명호 이번엔 또다시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유명호 득점 성공합니다. 어느새 또 왼쪽에 가있네요. 유명호 16대 11 5점 차. 3세트도 시간이 지날수록 목포대학교가 점수차를 계속해서 벌리고 있습니다. 김주원의 서브. 역시나 강서브. 이번엔 너무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명지대학교의 득점. 16대 12 넉점차. 네, 본인의 플레이에 약간의 민망함을 표현했던 김주원 선수고요. 명지대학교의 서브. 25 됐고 김주원 다시 한번 류명호. 이번엔 오른쪽에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득점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류명호 선수입니다. 5점 차. 17대 12 류명호의 서브 강하게. 25 약간 불안했습니다. 강수웅 쪽으로 그게 됐고 김주원. 이번엔 왼쪽에서 김동민의 득점. 18대 12. 이대로 3세트가 끝나게 되면 목포대학교 작년 시즌 1부 리그 승격 이후 영광의 첫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조성현 선수가 교체되어 들어옵니다.
김동선 선수를 빼주고 있는 류중탁 감독입니다. 3학년에 조성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18-12 6점 차. 계속되는 유명호의 싸움. 힘이 약간 들어갔죠. 명지대학교 득점. 18-13 명지대학교의 서브. 서브 범실입니다. 목포대학교의 득점. 자, 이제 목포대학교가 한 점만 더 추가하면 20점대이기 때문에 명지대학교에서는 범실을 줄여야 됩니다. 자, 5번의 전우현 선수가 원포인트 서버로 출전했습니다. 성직으로 나온 1학년 선수 전우현 선수입니다. 서브 정확하게 넣고요. 장수웅 때립니다. 득점. 19-14 5점 차로 뒤져 있는 명지대학교가 계속해서 서브 이어나가겠습니다. 장수웅의 서브. 김주원 왼쪽에서 김동민의 득점. 1세트, 2세트, 3세트 모두 20점의 고지를 먼저 선점하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김영주 선수가 교체되어 들어왔습니다. 20-14 6점 차. 목포대학교 박윤의 서브. 강하게 이여송 득점 성공. 20-15 5점 차. 여기서부터 점수차를 줄여나가야 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조성현이 서브 준비합니다. 정확하게 김주헌, 김동민 연타로 올려주고 다시 한번 이여송 디그 성공. 김주헌 그리고 다시 김동민 들어갑니다. 21-15 6점 차. 유명호가 힘들면 김동민이, 김동민이 힘들면 유명호. 목포대학교의 공격 옵션 확실합니다. 김동민의 서브 연타로 그대로 에이석공 들어갑니다. 명지대학교 박준혁의 득점. 상대의 허를 찌른 에이석공으로 득점을 성공하는 박준혁. 김재남이 서브. 20이 됐고 김주원 올려줍니다. 이번에 유명호 디그 성공. 이여송 네트에 맞습니다. 네, 이여송이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김주원 선수의 얼굴에 공이 닿은 것 같습니다. 뭐 경기의 승패도 중요하지만 부상 조심해야겠죠. 네, 털고 일어난 김주원 선수. 22-16 6점 차인데요. 네, 이여송 선수의 공격이 네트에 맞으면서 김주원 선수 얼굴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타임아웃 요청하는 류중탁 감독입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목포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 3세트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2-16으로 목포대학교가 앞서 있고요. 목포대학교가 3점만 더 추가를 하게 된다면 목포대학교는 1부 리그 사상 첫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2016 시즌에 1부 리그 승격한 이후로 2017 시즌 명지대학교를 상대로 첫 승리를 이뤄낼 수 있을지, 아니면 명지대학교가 기적을 일으키면서 내리 3, 4, 5세트를 따낼 수 있을지 지금 3세트에서 지켜봐야겠습니다. 6점 차로 앞서 있는 목포대학교 이창준 선수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올려줍니다. 이여송. 그러나 이 공을 김동민이 살려내지 못하면서 명지대학교의 득점. 22-17
이여송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다섯 점 차. 리시브 됐습니다. 김주원. 그대로 에이 성공. 디그 성공. 오른쪽에서 공격 성공합니다. 장수울. 22-18. 목포대 유명호가 있다면 명지대엔 장수훈과 이여송이 있습니다. 22-18 넉점차. 이번엔 목포대학교 최정원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아무래도 최정원 감독 입장에서는 3세트에서 경기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일 거고요. 지금 넉점차로 앞서 있지만 조금은 끊어가면서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목포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 3세트도 이제 정반전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22-18 넉점차로 앞서 있는 목포대학교고요. 명지대학교 이여송 선수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높게 김주원, 유명호 득점 성공합니다. 23-18 이제 두 점 남은 목포대학교. 여기서 김주원을 빼주고 오이근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최정원 감독입니다. 23-18 다섯 점 차. 1학년 오이근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장수 들어갔습니다. 23-19 넉점 차로 뒤져있는 명지대학교. 박준혁에서 오이근 왼쪽에서 공격 성공합니다. 박윤. 지금 목포대학교 코트에 1학년 선수가 3명이 뛰고 있습니다. 오이근, 강성래, 박윤 선수가 1학년 선수로 목포대학교 코트를 누리고 있습니다. 24-19 이제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경기 끝낼 수 있을지. 서브 나갔습니다. 명지대학교의 득점. 24-20 넉점차. 이주호의 서브 목포대학교 끝낼 수 있을지. 올려줍니다. 김동민에게 해공이 나갔어요. 부담감이 작용했을까요. 24-21 이제 3점차. 명지대학교 마지막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주호. 아, 이 공이 네트 맞고 떨어지면서 서브에. 24-22 명지대학교가 야금야금 점수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2점차. 결국 최정원 감독이 마지막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24-22 두 점차. 오늘 경기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포대학교가 한 점만 더 추가하면 역사적인 첫 승이, 명지대학교가 이걸 역전한다면 4세트로 경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4-19까지 벌어져 있던 점수차가 24-22까지 쫓아오면서 명지대학교가 두 점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최정원 감독의 마지막 작전 타임이 목포대학교의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이주호의 서브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24-22 두 점차. 목포대학교 매치 포인트. 오익은 올려줍니다. 김동민 쪽으로 살려냈어요. 명지대학교 장수훈. 다시 한번 딕. 오익은 또다시 김동민 살려냅니다. 명지대학교 장수훈 쪽으로 딕 성공. 이 공이 나갔습니다. 명지대학교 24-23 한 점 차입니다. 한 점 차. 경기 모릅니다. 3세트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오늘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점 차. 24-23으로 한 점 차까지 쫓아온 명지대학교입니다. 이주호에서 경기장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이 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이근 쪽으로 다시 한번 김동민.
공격 성공했습니다. 25-23으로 목비대학교가 3세트마저 가져가면서 2016년 1부 리그 승격 이후 대학 배구리그에서 첫 번째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목포대학교가 명지대학교와의 개막전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말씀드린 대로 1부 리그에서의 첫 번째 승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3세트 끝까지 알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만 김동민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25-23으로 3세트를 맺어줄 수 있었습니다. 네, 2017 대학 배구리그 목포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였습니다. 목포대학교가 명지대학교를 3-0으로 제압을 하면서 2017 대학 배구리그의 첫 번째 승리, 그리고 본인들의 1부 리그 첫 번째 승리를 명지대학교 홈에서 기록을 했고요. 목포대학교는 3월 31일에 충남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홈에서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반면에 홈팀인 명지대학교는 3월 30일 목요일에 조선대학교와 두 번째 경기를 갖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세트스코어 3-0 역시 목포대학교 주포인 김동민 그리고 유명호 선수가 제 역할을 잘 해줬고, 세터였던 오익은 선수 그리고 김주원 선수가 제대로 볼 배급을 해주면서 명지대학교를 3-0으로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명지대학교 캡틴 양규 선수가 1세트 중반 컨디션 난조로 빠지게 되면서 목포대학교의 3-0 완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목포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 3-0으로 목포대학교가 승리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이민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